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재미동포 통일운동가시죠. 최재형 목사님 모시고 최근 확장되고 있는 검찰 그리고 경찰의 수사 상황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은 못 가신 거죠? 네, 아무데도 못 갔습니다. 아, 혹시 출국 금지 상태 이런 건 아닌가요? 뭐 그럴 순 없죠. 왜냐하면 네, 미국 국적자시니까. 미국 국적자 그런 건 모르겠고 네. 여기서 뭐 고소고발 당한 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은 상태에서 출국 정지, 입국 정지 그런 거는 가능하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본인들이 네. 뭐 이제 위탁하고 뭐 사주를 했지만 네. 뭐 하여튼 보수 단체들이 저 김건희 여사를 대신해서 저한테 고발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 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 입국 정지, 출국 정지 뭐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예.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을 예. 딱 찍어가지고 네. 수사 속도를 내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보도를 종합해 보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네. 그 고발인 조사. 네. 예, 뭐 이제 조만간 임박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어쨌든 뭐 촉구하시고 왜 이거 조사를 안 하냐, 나라도 불러서 조사를 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제야 검찰이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에게 무슨 연락을 받으신 게 좀 있으십니까? 말을 해야 되겠죠. 네. 인터뷰입니다, 목사님. 예. 사실은 네. 작년 디올백 폭로가 된 이후. 지금까지 네. 어느 곳으로부터 뭐 연락을 받았다거나 뭐 문자를 받았다거나 전화를 받았다거나 우편물을 받았다거나 뭐 대통령실에서 뭐 반응을 보였다거나 저한테 그런 적은 단 한 것도 없었어요. 그동안 네. 없었고 그냥 언론이 자기들끼리 이제 정상적인 언론은 아닌 거죠. 정권과 결탁 네. 내지는 정권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그렇게 했든지 아주 정권의 김건희 여사의 우호적인 제목과 기사를 단 그런 거를 연일 보도를 해왔고 경찰 그 고발건도 저는 연락조차 받은 바가 없고 고발된 사실도 인지를 못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JTBC 윤정주 기자 같은 그런 기자는 저한테 그 고발된 내용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요약본까지 보내주면서 네. 예, 이렇게 고발당했는데 소회를 밝혀달라 이런 적도 있고 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마치 내가 스토킹을 한 것처럼 간주를 해서 제목과 내용을 네. 뽑고 네.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그렇게 해왔는데 드디어 어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네. 이제 연락을 오전 10시에 받았습니다. 아, 중앙지검에서 어제 오전 10시 전화가 왔어요. 최초입니다. 아, 최초 이게 단독 네. 보도네요. 네. 진짜 단독 보도. 예. 예. 아, 목사님께 누가 전화했던가요? 수사관이요? 그 검사 이름은 있습니다. 검사가 있는... 직접 전화했던가요? 네네, 아니면 검사. 담당 검사가 담당 검사가 자기 소개하고 예. 예, 저기 다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아주 굉장히 뭐 예절 바르게 네. 잘 이렇게 내용은 참 순조롭게 잘 나한테 이게 연락은 했는데 네. 결론은 뭐냐면 이제 백 대표 고발권으로 인해서 뭐 이제 내가 한번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 최 목사님이 예 참고인 자격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 하여튼 하는 말이 예. 이 백 대표 고발권이고 무엇이든지 간에 저의 증언이나 제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얘기를 전해왔고 예. 또 그와 더불어서 네. 원본 영상을 좀 가지고 오셨으면 어떠냐. 그러니까 그 보도된 영상 말고 실제로 목사님이 촬영한 예, 예. 네. 원본 영상을 어디든 저희가 제공하거나 유출한 적이 없거든요. 예. 예. 그리고 뭐 사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그 1편부터 4편까지 시리즈로 우리가 폭로가 됐는데 네. 그 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불리한 것만 저희가 편집을 한 거지 네. 편집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걸 편집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 네. 따로 가져갈 뭐가 없다. 그게 네. 전부다. 네, 네. 뭐 가래침 뱉는 영상을 우리가 보도할 수 없지 않느냐. 음흠. 그런 거 편집하고 네. 별 이렇게 본질이 아닌 거 이런 것만 우리가 빼내고 보도한 거다. 예. 그래도 필요하다면 갖다 주겠다 그랬어요. 네. 네네. 그 언제 오라고 하시? 아 그거는 이제 내가 우리 변호사하고 네. 조율을 해서 네. 연락을 주겠다 이렇게 딱 아,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네. 뭐 검찰 측에서 뭐 언제쯤 오셨으면 좋겠다. 아 그런 건 제시 안 하죠. 제시 못 그런, 하고 예. 내가 워낙 땡땡거리니까. 아 기가 누워 가지고 땡땡거리셨어요. 응? 검사한테. 내가 뭐 기가 누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공익 제보자잖아요. 예. 네. 근데 뭐 그걸 뭐 내가 휘둘릴 필요도 없고 네. 그래서 내가 가고 안 가는 건 내가 변호사하고 정해서 네. 알려줄 것이고 불필요하게 가지도 않을 뿐더러 네. 꼭 가야 되는데 안 갈 사람도 아니다. 음흠. 나는 협조해 줄 거다. 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그러면요. 얼마든지 예. 해줘야 예. 예. 자, 그 일단 막 여러 사건이 있어요. 고소고발이. 뭐 네. 보수단체가 한 것도 있고 또 서울의 소리 측에서 또 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제일 기가 막힌 사건이 스토킹 범죄 위반. 그것만 기가 막힌가요? 주거침입은 기가 안 막힌 그러게, 건가요? 주거침입도 있었네요. 국가보안법도 국가보안법. 그렇고. 여기 국가보안법이 왜 들어갑니까? 국가보안법은 그 목사님 북한 다녀온 여행기 그거를 거겠지, 뭐.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게 아니라 제 성향을 갖고 문제 삼은 거죠. 아, 책 전달이 아니라 아, 목사님 뭐, 성향이 친북이라는 거예요? 뭐 책 전달이야 뭐. 책이야 뭐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그 인 저기 승인받고 출간한 정상적인 책이고 네. 그 책은 대한민국 문화체육부 우수관광도서가 섞여 있고 그런데 무슨 무슨 뭐 국가보안법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죠. 김건희 여사가 네. 어, 나 같은 종북 친북인데 네. 그래야 이제 피해자로 둔갑하니까 그래서 어떤 공작에 넘어간 거다. 그래서 피해자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두집어 썼는데 사건 초기에는 그랬잖아요. 네. 디올백도 북한 공작금으로 사뒀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래요. 그래서 예 서울의 소리가 아니라 평양의 소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아. 그것도 안 먹히니까 네. 이제는 주거침입죄로. 그다음에 그것도 또 안 먹히니까 이제는 스토킹으로 이제 방점을 두고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예컨대 목사님 만약에 네. 검찰의 그 뭐 무슨 자격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검찰의 요청에 의해서 그 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스토킹 그 처벌법 위반 혐의, 그다음에 주거침입 관련된 거, 국가보안법 이런 거 싹 다 조사 받고 나오실 수도 있겠네요. 비단 백운동 대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 지금 서민민생위원회라는 데, 서민이라는 데서도 저를 고발했잖아요. 네. 그리고 한기총, 네. 한기총이라는 기독교 보수단체에서도 네, 했고, 그 다음에 정광훈의 자유통일당에서도 저를 또 했어요. 네. 그리고 하여튼 여기저기 뭐 많으니까 잘 파악도 안 될 정도고, 그 다음에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국민권익위원회 제소를 당한다고 그럴까요? 제소도 당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가 미워서가 아니라 네. 대통령 내외를 제소할 때 저도 같이 함께 묶어서 제소를 했고 네. 또 공수처. 네. 공수처에서는 누가 공수처에는 누가 했는가 하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이라고 있잖아요. 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이라는 데서 또 윤석열, 네. 김건희 저를 또 그렇게 고발 예 했고 그러니까 이제 공익기관에서 저를 한 거는 뭐 제가 뭐 뭔가 뭐 혐의가 있다는 것보다도 같이 그런 이제 공여자와 뭐 수여자 뭐 예. 이런 컨셉으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어찌됐든 저는 뭐 있는 사실 그대로만 네. 이제 뭐 다 협조해주고 진술하고 예. 하면 되죠.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 담당 검사의 첫 마디가 뭐였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사를 미뤄두었다가 네. 어쨌든 총선 결과가 나오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신속한 지시가 있은 후에 담당 검사가 수사 검사가 연락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예. 네.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어디 좀 며칠 갔다 오느라고 공항에 딱 내렸는데 네. 짐 찾고 나오는데 이제 전화가 와서 시끌시끌해서 아. 한쪽 구팅이 가서 조용한 데서 이제 전화를 받았죠. 예. 받았는데 저도 속에서 막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데 그걸 자제하느라고 힘들었죠. 지금 5개월 가까이 네. 이 된 사건인데 예.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예.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하니까 예. 이게 이런 뭔가 실행에 옮기려는 이 모습이 보기는 좋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쭉 경청을 했죠. 무슨 내용인지 말해보시라 그랬더니 예. 자기소개하고 뭐 이런 건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이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먼저 제가 이런 말을 했군요. 왜 나를 구창게 자꾸 부르냐. 네. 나는 이제 되셨으면 검찰에 안 가고 싶다. 네. 뭐 이게 이미 너무 클리어하게 지금 영상으로 밝혀졌는데 뭐가 또 사실 뭐가 더 증거가 필요하냐. 이게 네. 예를 들어서 녹음이라든지 무슨 전원이라든지 이런 거라면 뭐 이제 추가 조사나 수사가 필요하겠지만 온 국민들이 다 보고 다 이제 명확하게 이게 드러난 건데 뭘 또 볼 게 있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예민하다. 내가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 보면 오히려 더 검찰에 좋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 그런 걸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고 만약에 목사님 오실 때 불편하시면 지하로 모시든지 다른 출구로 모시든지 그런 걸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네. 내가 뭐 죄졌냐 그런 데로 가게나 네. 가면 정정당당하게 갈 건데 네.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거를 부르거나 이렇게 귀찮게 하지 말아라. 이번 사건은 지금 계속 내 보도가 연일 지금 뉴스에 나오고 하는 거는 나를 흠집내고 나를 하여튼 뭐든지 혐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보도 위주지 객관성이나 네. 이런 건 지금 거의 다 결여된 보도들이다. MBC를 제외하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여튼 조율되면 연락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우리 변호사하고 네. 다음 주쯤에 한번 가보려고 조율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그 스토킹이 이게 진짜 참 듣는 사람들 입장에 따라서는 이게 기가 막힌 내용인데 김건희 여사로부터 안내를 받고 가신 거잖아요. 예컨대 카톡장에 보면 네네. 김건희 여사가 목사님 뭐 여기 한 번도 알아보셨죠? 뭐 이러면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찾아오셔야 됩니다라고 친절하게 안내까지 했는데 이걸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스토킹을 당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 그거 얘기한 거는 네. 1차 접견 때고 네. 1차 접견 때는 이제 처음 가는 거니까 네. 뭐 여기가 옛날에 삼풍백화점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네. 직접 안내해 주고 그래서 이제 시간과 장소를 알려줘서 내가 이제 접견을 했던 거고 네. 2차 디올백 사건 때도 마찬가지죠. 2차 디올백 사건은 내가 간다는 걸 고지하고 그다음에 가장 최측근 비서 유모 비서라고 있습니다. 아 김건희 여사의 예. 예 정모 비서와 유모 비서가 가장 그림자 수행입니다. 이분들은 대통령실의 비서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의 비서 그러니까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이었는데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이었는데 예. 지금은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실 비서실이라고 말하면 네, 비서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안에 관저팀의 직원으로 배속이 돼 있는 분들인데 관저팀 네네 예.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정도로 굉장히 복심이라고 그럴까요? 예. 김건희 여사의 거의 그림자예요. 해외 순방을 가도 늘 따라다니고 봉화마을 갔을 때 그 다섯 여인들 중에 예. 포함된 분들 두 분이 아. 그래서 이제 정모비서 유모비서를 통해서 예. 그 유모비서를 통해서 이제 저는 이렇게 컨택을 해왔죠. 네. 정모비서는 이명수 기자 담당이고 네. 유모비서는 이제 저를 담당했는데 네. 추후에 확인해보니까 네. 유모비서를 통해가지고 접견하는 일시도 유모비서가 먼저 제안을 해줬어요. 이 날짜가 어떠냐. 그래서 나는 그날은 강연이 서대문에서 강연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럼 어느 날짜가 좋습니까? 이 날짜가 좋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고 내가 뭐 오라는 장소에 시간에 간 건데 그게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 그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소통하기 전에 유모비서라는 분하고 사전 소통을 한 거고. 아니 먼저 여사하고 소통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비서가 시켜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지시를 받은 유모비서가 그렇죠. 김건희 여사하고 나만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유비서가 알 수 없죠. 김건희 여사가 너 최 목사님하고 지금 접견 일정 잡아라 이런 지시를 듣고 나한테 연락을 준 거죠.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그 캡처가 문자 캡처 이런 게 다 공개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스토킹이라고 하기에는 사실관계가 많이 다르다. 이거는 성립이 불가할 것 같은데요. 글쎄, 그 뭐 애들 말장난이고요. 예, 이제 거기선 그런 거죠. 네. 스토킹이 이제 이게 어떤 뭐. 자주 보자 그러고 원치 않는 물건을 선물하고 이런 게 스토킹이다 뭐 이렇게 또 어떤 기준을 제시를 했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디올백을 받기 전에 선물을 많이 받았잖아요. 소소한 물건부터. 그러니까 그 말씀 좀 여쭐게요. 오늘 보니까 대통령 저 검찰의 입장이 나온 내용이 뭐냐면 디올백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건들, 디올백 이전에 받은 물건들도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다른 선물은 어떻게 확보, 확인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다른 선물은 이제 휴가를 앞두고 첫 휴가를 앞두고 첫 휴가 누구의 첫 휴가요? 대통령 휴가죠. 첫 휴가를 앞두고 2022년 취임한 첫해 첫 여름 휴가를 앞두고 보통 대통령이 휴가를 가면 저도를 가느니 청남대를 가느니 그동안 그래 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어떤 책을 읽었느니 이게 이슈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제 전공 분야가 통일 분야, 북한 분야니까 제가 쓴 저서 8권을 선별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읽으라고 휴가 중에 읽으라고 주면서 뭐 책을 읽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뭐 독서 좋아한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맛있는 양주하고 드시라고 고급 양주를 같이 곁들여서 고급 양주가 한 40만 원 상당의 고급 양주 그거를 이렇게 선물했죠. 그 양주는 다 드시지 않았을까요? 양주는 다 있을까요? 다 벌써 완샷에 포금하지 않았을까? 이게 웬 떡이냐고. 그렇게 전달한 적이 있었고. 빈병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취임 100일을 맞이해가지고는. 그때도 술이었습니다. 배상 명가주라는 술. 배상 명가주라는 술과 램프 고급 이렇게 여학생들이 책상에 놓는 갓등이 있는 램프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선물했어요. 그걸 선물한 이유는 너무 주는 대로 다 받는 걸 보니까 좀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일단은 샤넬 화장품 향수 한 세트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지금 검찰이 확보해야 되는 게 이 40만 원 상당의 고급 양주 그다음에 배상면 주가의 그 전통주, 그 다음에 고급 램프, 그리고 책 8권, 책 8권, 샤넬 화장품과 샤넬 향수, 화장품 이거는 남성용이에요, 여성용? 당연히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거. 근데 이 중에서 술과 화장품과 향수는 쓰지 않았을까요? 책은 버려졌을 것 같고. 책은 버렸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썼죠. 그리고 아무튼. 그 화장품을 선물할 때는 내가 딱 전달해 주니까 그 정모 비서를 불러가지고 야 이리 와봐 해가지고는 내가 보는 데서 그 화장품을 다 포장지 뜯고 내용물을 다 꺼내 보고 좋아했거든요. 여사님이 그렇죠. 그리고 이거 누가 이게 이렇게 이거는 동양 여성들은 별로 이거 안 쓰는 건데 이걸 어떻게 알고 고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저희 집사람이 이거 선택하라고 귀뜸을 해줬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누고 동양 그랬죠. 여성들이 안 쓰는 화장품이 또 따로 있나요? 그럼? 샤넬이니까 아마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답변을 했고
그러면서 뭐 선물을 다 해체하고 그랬거든요. 내가 보는 데서. 네. 그러니까 뭐. 그 뭐 야 일로 와봐 해서 그 정모 비서가 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다 끌어보라 해서 이제 끌는 거죠. 내가 보는 앞에서. 아 화장품. 선물을 다? 준 사람이 기분 좋으라고 내 앞에서 끌어보면서 기뻐한 거죠. 그렇게 해석을. 네. 네. 그렇게 한 거죠. 네. 예. 뭐 해석이나 뭐나 그게 전부지 뭐. 뭐 해석할 게 뭐 있습니까? 아니 근데 무슨 화장품인데요? 샤넬 화장품 세트. 그러니까 샤넬 화장품. 그냥 화장품 세트. 그냥 기초. 이게 뭐 이제 로션 보통, 뭐 이런 거예요. 예예 예, 그렇죠. 이렇게 큰 이렇게 세트 있잖아요. 네. 보면 로션, 스킨하고 뭐 이제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하여튼 뭐 그런 예, 예 그런 샤넬 화장품 세트는 다 이제 한정돼 있습니다, 그게. 예. 예. 그래서 두 가지 합해서 180만 원. 180만 원. 네네. 예. 그러니까 목사님, 근데 이거는 목사님 개인 돈인 거죠? 그 화장, 아니 저기 뭐야 가방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그 기사 소리. 뉴스를 잘 예. 체크를 안 하실 건데, 예. 예, 1차 접견 때 들어갔던 샤넬 화장품 세트, 네. 그다음에 2차 접견 때 디올백 예. 모두 이명수 기자가 아. 사서 제공해 준 거예요. 예. 예. 예,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서울의 소리에서 제공해 준 걸 가지고 목사님께서 서울의 소리가 아니라니까. 서울의 기자? 소리는 예. 인지를 못 하고 서울의 소리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명수 기자와 저와의 1대1 관계에서 내가 돈이 없다. 아. 뭐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도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내가 사 드리겠습니다. 예. 그 대신 목사님이 주는 걸로 해서 갖다 주세요. 예, 예.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이명수 기자 개인 돈이겠네요. 개인 돈인데 나중에 뭐 후원 받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후원? 예. 예, 예. 뭔가 이렇게 받은 걸로 기억하고 예. 있어요. 네. 여하튼 뭐 이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이제는 뭐 낱낱이 조사해서 수사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을 하게 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목사님께서 뭐 다음 주 정도에 그 검찰의 출석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검찰하고 검찰에 이제 뭐 조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전반적인 어제 통화한 내용을 판단할 때 에, 검찰의 기류는 좀 어떻게 읽으세요? 이게 정말 수사 의지가 있어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 검찰총장이 즉각 수사를 지시해서 마지못해서 한번 불러보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이셨습니까? 좀 어떠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이전에 네. 이 사건의 본질은 딱 간단해요. 네. 복잡한 게 아니고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네. 부정부패를 행하는 현장을 제가 증거채집을 해서 언더커버라고 하는 것으로 증거채집을 해서 그것을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했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폭로하고 공개한 게 이 사건의 핵심이기 때문에 네. 뭐 선물이 뭐 얼마짜리냐 어떤 경로나 누가 구했느냐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언더커버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이건 네. 예, 예. 제가 누누이 얘기해 왔고 네. 그 어쨌든 뭐 그동안 이렇게 주는 대로 족족 다 받는 김건희 여사를 보면서 기가 막히기도 했고 이걸 뭐 증거로 남겨서 부정부패 현장을 체록해야겠다 이런 판단에서 이제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원본 영상은 목사님이 지금 갖고 계시는 거죠? 저는 뭐 이제 서울의 소리에 다 영상 팀에 네. 그다음에 장인수 기자, 이명수 기자 영 그 팀에 네. 넘겼습니다. 넘기고 저는 뭐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아, 뭐, 그러면 원본 자체를 넘겨줬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에 아니 이명수 기자, 장인수 기자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아니 근데 그 회사에 소속된 사람 아니에요, 이명수 기자는? 아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지만 네, 개인 기자에게 예, 내가 이제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데스크에 직접 준 것보다 이거를 취재하는 이명수 기자와 장인수 기자에게 나는 건네줬으니까 그 이유는 나는 모르는 거죠. 나는 내가 전달한 것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명수 기자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장인수, 것을 이명수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내용을 검찰이 원본 영상을 요청하면 두 기자는 협조하겠다는 겁니까? 뭐 그렇죠. 협조 못할 일이 뭐 있습니다. 네, 뭐 별도의 예,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우리가 뭐 이런 엄청난 이런 거를 뭐 우리가 불리한 게 있고 네. 그래서 편집한 게 아니고 예.
오히려 김건희 여사한테 불리한 걸 우리가 편집한 네. 거니까. 중요한 건 그래서 이 명품백은 어디에 있냐. 40만 원 상당의 고급 양주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뉴스를 안 보시나 보네요. 네? 국가기록원에 있잖아요. 국가기록원으로 보냈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국가기록원은 궤변인 거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예, 거잖아요. 그리고 임기가 다 끝났을 때나 이제 그런 거를 예. 사실 실무적으로 하잖아요. 국가기록원에 분류해서 넘어간다는 거는 예. 그 대통령과 예. 영부인에 관한한 어떤 뭐 물품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임기가 끝나는 무렵에 국가기록원에 다 이렇게 아니요 꼭 그렇진 아니 그렇진 않지만 예. 그때 총 결산을 하면서 이제 예. 다루잖아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데 뭐 국가 원수들한테로부터 이제 받은 선물 같은 경우는 바로 아니 그렇죠. 아니 그 얘기인데 근데 그런 건 아니니까 목사님이 준 가방은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열린공감 TV에서 지난주 돼서 특필된 것처럼 최은순 여사가 매번 코바나 콘텐츠로 와가지고 그 받았던 선물들을 어디론가 계속 갖다 옮기더라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어떤 오피스텔로 특정 장소에 보관 중이거나 뭐 저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저 말고도 다른 대기자들한테도 받았고 또 관저에 이사 가서도 11월 27일 날 낮 11시 반쯤에 그 대낮인데도 그 백석대 이사장이 보낸 그 고급 분재를 천만 원 이상의 분재를 덜컹 받았잖아요.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이 그런 것도 다 저는 이번에 다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수사의 범위에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습관이에요. 윤 대통령도 그렇고 이 받는 거를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법을 지키는 거는 너희 일반 평민들이나 지켜 우리 같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나 검찰 간부들은 받아도 돼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검찰 간부 시절에도 130개 업체로부터 후원과 협찬 명목으로 코바나 콘텐츠 그 전시회할 때 받았던 거고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에 그때도 23개 업체로부터 받았던 거고 또 저에게 당선된 이후에는 전화 다른 적격자들로부터 받았던 거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관저로 이사 가서도 이사 간 그 달에 11월 7일 날 이사를 갔는데 11월 27일 날 그걸 받았잖아요. 백석대 총장한테. 네네. 그 네. 학교 로고가 새겨진 트럭에 그 고급 분재를 그 보낸 분이 건전한 분이면 또 그냥 인사치레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그분은 교육부로부터 총장 직위해제를 당한 거예요. 그 학교 공공횡령죄 때문에 그 총장이 학교 족벌체제로 운영하고 그래가지고 뭐 건축자금을 횡령했다는 거 뭐 여러 가지로 재판 중에 있는 분이고 계속 그분이 혐의가 있는 분인데 그런 분의 선물을 난 11시 반쯤에 한남동 관저 대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목은 네. 비단 그 최 목사가 준 명품백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요. 관행적으로 여러 가지 일종의 이제 선물이라는 명목 하에 예. 뭐 이러저러한 물품들을 받아 챙겨왔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의혹.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관련해서 검찰과 언론은 적극적으로 취재하고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되는데 다섯 달 동안 한 게 뭐 있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거였습니다. 맞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특별감찰실, 제2부속실,
민정수석실 네. 이거를 폐지를 하고 그 사각지대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걸 해온 거니까 네. 이건 상당히 불순하고 의도적인 거죠. 특별감찰관을 네. 신설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하는 거죠. 임명을 그렇죠. 안 하고 물론 있고. 이제 그 기본적인 의도는 네. 물론 국회에서 보내고 뭐 이런 네. 이제 절차가 있지만 네. 결국은 마음이 없는 거고. 뭐 국회에서 추천하면 네. 바로 임명하면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비판을 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뭐 제2부속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얘기가 없는데 내일 뭐 기자회견장에서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을 할지 그거는 뭐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그 지난번에 저희가 또 모셔서 말씀을 좀 들었었지만. 명품백을 받은 게 박절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네, 예. 매정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아버지하고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최근에 한 방심위원은 평범한 가정주부에게 접근한 목사가 오히려 불순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게 또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그 주변이 목사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그냥 뭐 대통령실은 사실 거짓말 제조 공장이지 진실을 말한 적이 있었습니까? 의혹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저희는 국민의 심판, 죄의 처벌을 대가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이러면 간단한 건데 그렇지 않고 자꾸 뭐 평범한 가정주부가 그렇게 대통령실에 출근해가지고 업무 보고 받고 업무 지시하고 그럽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런 건 대통령의 배우자는 선출될 권력이 아닌데 그렇게 선출된 권력의 행세를 하고 권력을 이원화하고 본인에게 집중화해가지고 지금까지 국정농단을 해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건데 말할 저것도 없죠. 뭐. 예. 혹시 최은순 여사하고도 접촉이 좀 있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 최은순 여사하고는 전혀 그런 접촉은 네, 없었고 네. 오로지 김건희 여사만 만났던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상황에서 목사님한테는 뭐 아무런 뭐 연락이다 이런 건 당연히 없겠죠. 예. 네? 그리고 검찰이 지금 사실은 압수수색해야 될 때는 뭐 앞서 열린공감 TV 같은 데서 취재했다는 그 오피스텔? 네. 예. 네. 거기가 어딘지 궁금하네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선물들이 쌓여 있는 건지 어떤 내용의 선물들이 쌓여 있는 건지 이것도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검찰에 들어가면 어떤 얘기를 좀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뭐 검찰은 죄의 무게를 아주 측정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경중을 측량하고 그런 곳인데 무조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압을 하고 권력을 측면 지원하고 그렇게 해왔던 모습들을 봐왔기 때문에 네. 지금도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원석 총장이 사임하기 전에 사퇴하기 전에 뭔가 이제 다음 검찰총장에게는 이런 걸 넘겨주기 싫다 자기 선에서 일단은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의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검찰의 의도가 상당히 이미 플랜이 짜여져 있고 구도가 잡혀 있는 걸로 저는 보여져요. 어떤 차원에서의 플랜과 구도가 짜여져 있다고 보세요? 지금 뭐 결국은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는 혐의나 처벌 규정이 없다라고 이미 벌써 뉴스를 통해서 계속 흘리고 있잖아요. 혐의가 예. 없는 게 아니라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그런 쪽으로 자꾸 얘기하고 오히려 공여자가 오히려 처벌을 네. 받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만 이제 언론에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뭐 JTBC를 비롯해가지고 정권의 수구 노릇을 하는 이런 종편 방송들 또 지상파 방송들 이런 방송들은 계속 뭐 제가 스토킹 혐의자인 것처럼 간주를 하고 그런 쪽으로 기사 내용들을 연일 지금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객관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검찰도 객관성이 많이 결여됐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 방식대로 가서 리포트를 하면 됩니다. 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 방식대로 리포트를 하겠다는 건 무슨 말씀? 있는 사실 그대로. 예. 예, 있는 사실 그대로. 예.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격한 현장. 네. 예, 목격한 현장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다 사실대로 검찰에 그렇죠. 질문에 답변을 하겠다. 네. 그것이 법에 적용이 안 될 경우에는 예. 당신들이 네. 정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나는 모습을 박아야 되겠죠. 네. 예. 그 목사님께서 뭐 쭉 무슨 그 어릴 때 인연 뭐 김건희 여사의 어릴 때 인연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됐지만 실제로 김건희 여사를 만난 것은 영부인이 될 무렵과 영부인이 된 이후인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 사건의 본질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저쪽이 네. 먼저 들고 나온 거지 뭐 아버지와의 인연으로 뭐 접근했다 그러면서 네. 이게 무슨 그게 뭐 일반 기자라도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는 거고 뭐 아버지의 인연은 여긴 하나도 여기는 포함될 사안이 아닙니다. 아니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런데 쭉 이제 최근에 만난 거지 않습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뭐 네. 어릴 때는 잘 몰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최근에 네. 만난 건데 특히 이제 외빈 만찬이나 이런 데 네, 이제 초청 받아서 직접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그런 저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목격한 김건희 여사는 좀 어떤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화장품 열어보고 뭐 아이처럼 이렇게 좋아하는 장면, 그다음에 뭐 그 백 갖다 줬을 때도 그렇게 직접 뭐 현장에서 막 열어보고 그랬나요? 의전적 백은 그렇지 않았고요. 네. 예, 화장품만 열어봤고 뭐 이제 의전적인 장소에서는 아시잖아요. 조신하고 다소곳하게 있고 뭐 그렇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일반인들을 만날 때나 이렇게 뭐 적견 태도가 불량했지 뭐 공공 장소에서는 안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저기 해외 순방 갔을 때 2시간 동안 파티를 하거나 연애를 해도 또 국내에서 뭐 영부인의 외국 정상들과 뭐 연애를 할 때 가래침 뱉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잖아요. 뭐 그때는 조신한 모습이죠. 뭐 조신한 모습이고. 우아하게 모습을 보이지만 네. 또 그렇지 않은 또 제3의 장소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뭐 양면성 이중성이 있는 거지 뭐. 네. 네. 어쨌든 뭐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시기에 뭐 특별하게 주목해서 보실 만한 그런 뭐 맥락이나 이런 건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저는 하여튼 뭐 취임식 만찬도 그렇고 네. 수권 능력이 될까 이 걱정뿐이 없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능력이나 네. 지도력이 될까. 자기가 무능하고 무지하면 참모와 보좌관을 전문가들을 옳은 사람들을 뽑아오는 이런 거라도 있었는데 그 뽑아오는 능력과 지혜나 전략마저도 없는 사람이니까 네. 그게 걱정됐을 뿐이고 측은하게 봤어요. 저는 그냥 측은하고 불쌍 어떻게 5년을 치러낼까 이런 생각만 했지. 측은하고 불쌍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좀 분에 넘치는 자리에 앉아있다 이런 느낌 받으셨다는. 분에 넘치는 자리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네. 당선이 아니라 당첨된 거지 뭐 대통령 자리에 뭐. 당선이 아니라 당첨된 것 같다 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중에 이런 내용 있잖아요. 대통령 되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잘해서 통일이 돼서 대한민국이 성장이 되고 우리 목사님도 한번 크게 저랑 같이 일하시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맥락은 뭐 어떤 일을 같이 하자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뭐 목사님께 뭐 통일부 장관을 드리겠다 뭐 이런 맥락일까요? 아니면 뭐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뭔가 내가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뭐 대리 과장을 하겠습니까? 하려면 뭐 대북 특사를 한다든지 네. 뭐 그런 걸 적십자사 총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건가요? 아예 그런 건 제 체질이 아니고 북과 관련된 통일과 관련된 일은 내가 하겠지만 그 자체가 처음부터 나는 선을 거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나는 미국 국적자입니다. 그리고 북을 왕래하려면 미국 국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통일을
위에서 통일운동을 하는 이 일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적자는 정무직이라든지 이런 한국에서 뭘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난 그때 얘기도 했어요. 예. 예. 얘기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뭐 내가 대가성이라든지 직무관련성. 뭐 직무관련성은 전혀 아니죠. 저는 오직 그냥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주는 대로 샤넬 화장품 받았지, 향수 받았지, 고급 양주와 책 받았지. 책은 내가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책은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준 거고. 그리고 또 램프와 또 배상 명가전은 술을 받았을 때 이 한 번은 두 번 다 이제 샤넬 화장품 말고 두 차례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즉흥적으로 와서 줬을 때는 한 번은 배상 명가전을 줬을 때는 그 빵가게 앞에 있는 일반 경비원한테 전해줬다니까요. 경찰이나 경호원들이 아니고 그렇게 전달해도 들어가는가를 내가 체킹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전달해도 들어가서 잘 받았다고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다 받는 겁니다. 누가 주든 네. 저뿐이 아닐 겁니다. 지금 문제는 네. 그러니까 이 논란의 핵심은 최재형 목사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최재형 목사님도 것도 받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포함해서 예, 도대체 누구 거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이걸 조사해야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가 제 지도자가 되려면 또 그 배우자의 위치에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경계에 기준이 없어진 거지. 예. 네. 예. 경계의 기준이 없이 네. 무분별하게 주는 대로 받고 아니 다음 저 말고 30분 접견하고 나오는 복도에 저 말고도 다른 대기자들이 혹시 그 다른 대기자들이 네. 대기자들하고 소통 하진 않았어요. 하진 않았어요. 예, 예. 인사도 안 하셨어요. 예, 인사 안 하고 그냥 그 찍기만 했죠. 제가 촬영만 했죠. 네. 근데 제가 뭐 영상에서 다 뚜렷이 확인이 안 되는데 한 얼 그 신라 면세점 가방. 네네. 네. 뭐 두세 개 들고. 가방을 두세 개 들고. 예, 예. 예. 들어갔는데 내가 이제 나오니까 가시죠 하고 그 이제 여비서가 나와서 예. 들어가자고. 그 여비서가 누구예요? 그 뭐. 정비서예요? 아니 유비서죠. 유비서.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아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하고 가시죠 네, 하고 예, 그 다음 그렇게, 분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그런 거죠. 거죠. 예. 예. 저를 택시까지 잡아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 그. 원본 영상에는 나와요. 아, 그 목사님, 예, 택시 잡아드릴까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내가 이제 그 커머너 컨텐츠 신발을 신고 나오기 전까지 네. 그 내부에 있을 때 네. 그래서 나는 괜찮다, 네. 알아서 간다, 네. 알아서 타고 가겠다 그러고 네. 나오는데 이제 따라 나와서 인사하고 다음 대기자 들어간 거죠. 그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검찰 간부 시절, 검찰 간부 부인 시절 두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물을 받고 후원을 받고 협찬을 명목으로 받는 것도 이거는 감히 그런 사람은 우린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사람이라면. 근데 그거를 문제시하는 사람도 없었거니와 아이고야. 그러나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올라갈 때 사법정의 바로세기 시민행동과 최광욱 의원 이런 분들이 고발을 했어요. 그것건 때문에 이제 아주 오래된 거는 공소시효 때문에 안 했지만 중앙지검장 시절 검찰총장 그 올라가는 그 무렵에 받았던 23개 업체로부터 받은 거는 고발을 했는데 작년에 이쪽 편을 들어줬죠. 저기 법원에서 검찰이 네. 예, 그렇게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봉변을 당했으면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더 이상 하지 말고 대통령에 당선됐으니까 근절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영부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 받는 거지 그거를 내가 문제시하고 또 관저까지 가서도 한남동 관저까지 가서도 이런 뇌물성 선물을 받는 거 네. 이게 문제가 아니면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네. 내가 이상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니면 목사님께서 문제 지적하는 것은 충분히 의심하고 조사하고 수사하는 게 사실은
공공기관의 몫이죠. 공권력의 몫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나 네. 경찰이나 목사님께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규명하는 게 그네들의 역할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목사님께서는 천공 관련해서도 오랫동안 취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영상도 또 많이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천공 관련된 영상은 언제 공개하실 겁니까? 뭐 제 뭐 너무 반응이 없으니까. 네? 너무 반응이 없어. 반응 보고 공개하시는 거예요? 반응 보고 반응 안 좋으면 공개 안 하고 반응 좋으면 공개하십니까? 뭐 목사님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반응이 없으니까 사실 네. 기운도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할 만큼 했잖아요. 우리가 천공 관련된 보도를 연일 계속 총선 기간이지만 해왔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언론은 그냥 정권과 관련된 그 어떤 탐사 프로라든지 탐사 취재물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뉴탐사라든지 열린공항 같은 이런 탐사 매체가 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한 달에 두세 건은 새로운 거를 폭로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레거시 미디어들이 퍼다가 옮겨서 인용해가지고 문제시한다거나 다시 자체적으로 취재를 새롭게 한다거나 이런 태도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단 한 건도. 그 엄청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장인이라고 일컬어지고 김건희 여사의 뭐 모친과 동거인의 이런 경험이 있었던 김충숙 씨의 책상 서랍에서 1조 1경 3천조 원이 넘는 그 은행 잔고증명서가 발견이 됐잖아요. 뭐 정말 드라마와 같은 얘기죠.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액수에 1경 3천조 원이 넘는 그런 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렇게 연일 보도를 하고 회자가 돼도 검찰이고 레거시 미디어들이고 일절 반응이 없고 천공꽃도 마찬가지예요. 천공이 그렇게 이 국정농단을 하고 대통령은 내가 면접을 보고 하늘에 올려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은 내 뜻과 이상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윤석열 대통령이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뉘앙스로 하는 발언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일과 관련된 거 남북 문제 관련된 거 국정에 직접 개입한 이야기들 수없이 나와도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그러니까 뭐 반응이 없어서 뭐 인기 조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 현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회의를 품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로 해야지. 그러니까 같은 대한 언론, 뉴미디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종이라는 거를 이제 보장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타 매체가 이렇게 보도를 해도 그 얼마든지 인용하거나 문제할 수 같이 연대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없고. 네. 뭐 그거는 뭐 별건으로 뭐 네네. 언론 업계에서 다룰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뭐 인용 보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뭐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하면 저희도 인용 보도 적극적으로 많이 했고요. 레거시 미디어들도 많이 다루긴 했죠. 근데 목사님 보시기에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예, 천공과 이제 마지막 천공 이야기 마무리를 하자면 네. 천공을 비롯해서 네. 건진법사 이 두 사이비 무속인들은 지금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희들이 떠들어 봐라. 아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금도 활약주인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 아. 예. 그냥 뭐 그냥 자기들 하던 거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양평 고속도로 변경 사건도 알고 보면 당선자 신분 시절에 했던 거잖아요. 네, 밝혀졌지만 그런데 너무 겁이 없는 거죠. 정말 국민을 무서워하고 의회를 무서워하고 언론을 무서워한다면 그런 일은 도무지 꿈도 꿀 수 없고 시도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건 뭐냐면 니들은 그래 봐 우리는
검찰 권력을 우리가 다 장악하고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다 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습관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심각하다라고 봐지고 제발 우리 언론들이 주류 언론들이 본인들의 기능과 역할 사명인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권력의 부정부패를 파헤치는 일에 주력을 해주십시오. 권력을 측면 지원하고 권력과 결탁하는 게 아닙니다. 전 그 말을 하고 싶어요. 다시 네. 한번. 네. 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언론의 기능이 사명이 사실은 이게 권력자들의 부정부패 끊임없이 취재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기도 한데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뭐 큰 울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건희 여사도 조사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저는 뉴스를 도통 안 보니까요. 잘 모르네요. 김건희 여사도 아니 저한테 뉴스 안 보냐고 야단치시더니 또 목사님도 안 보세요? 제 관련된 건 안 봅니다. 아 본인과 관련된 사건만 보시는군요. 네, 다 보셔야 합니다, 목사님. 그 김건희 여사 직접 조사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꼭 확인하거나 물어보거나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뭐라고 좀 팁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탐사 매체에 의해서 폭로된 거를 사실관계 확인하는 거는 물론 해야 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간부 시절에 했었던 그런 혐의점들 그런 거 그다음에 저 최재형 목사 말고 다른 대기자들에게도 관행적으로 받아온 그런 부분들 그리고 관저에 이사 가고 나서도 그 받아왔던 뇌물성 그런 선물들과 뇌물들 이런 거를 반드시 김건희 여사한테 수사 조사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보아지고 목사님께서 뭐 알고 계신 사실이 있나요? 검찰 간부 시절에도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일종의 뇌물 같은 거를 수수한 일이 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23개 업체로부터 받은 거는 이미 공개가 됐고 예. 아까 얘기한 사법정의 시민행동이나 최강욱 의원이 고발까지 했잖아요. 예, 예, 23개 예. 업체로부터 받은 거에 대해서 그걸 더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 내용. 예. 예. 수사를 얼마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수사를 잘 못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다시 재수사를 하고 예. 후원과 협찬에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기업의 CEO나 그룹의 회장들이 예. 내가 주검장의 부인이고 검찰총장의 부인이고 검찰 간부의 부인인데 전시회를 합니다. 도와주세요. 협찬해 주세요. 그런데 네. 협찬 안 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그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죠.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의혹들에 대해서 차분히 꼼꼼하게 다 들여받아 봐야 된다. 근데 과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혹은 또 검찰 간부 시절에 있었던 의혹 사건들이 딱 이렇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물론 이제 뭐 네. 이제 특검의 매뉴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천공의 국정농단의 특검이 혹시 뭐 된다든지 국정조사가 된다 그러면 뭐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들어가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뭐 천공 국정농단 이런 거는 이제 수사를 못 하겠지만 사실 천공이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그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한 지가 얼마입니까 지금 취임 전부터인데 2년 동안 천공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수사한 적이 없습니다. 네. 국정농단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이제 해야 될 것이고. 알겠습니다. 네. 그 김건희 여사 성정상 이 디올백은 어디다 갖다 뒀을까요? 디올백은 글쎄요, 저는 모르겠지만 뭐. 왜 풀어보지도 않았을까요? 화장품은 다 풀어보면서. 제가 이제 그 얘기 듣기로는. 네. 사실관계 확인은 안 한 겁니다. 그러나 네. 누구한테 제보를 받은 내용에 의하면 강남의 유흥가의 고급 그 에이스 되시는 분들의 그런 어떤 사교
그런 단체방 같은 네. 그런 게 있답니다. 단체방이 뭐예요? 그 뭐 이제 메신저 단체방 같은 메신저 게 있거든요. 단체방. 그게 카톡이 됐든 텔레그램이 됐든 네. 뭐가 됐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당근마켓 같은 용도로 예. 자기들이 쓴 물건 선물 받은 거 예. A급 되는 분들은 선물을 받잖아요. 선물을 받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청탁금지법 때문에 받으면 안 됩니다. 아니 뭘 그런 그건 예. 우리들의 얘기지만 예. 그 어둠의 암흑가에서는 뭐 그런 게 얼마나 그 유흥점에서는 그런 게 얼마나 있겠어요. 유흥점이요? 유흥 아니 유흥가. 유흥가? 아니 그러니까 아 참 근데 이 가방을 어디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유흥가에다가 어떻게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끊으시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 강남의 그런 에이스가 되는 분들의 어떤 그런 단체방 같은 데에는 자기들이 선물을 받았든지 샀을 때 샀는데 구입을 했는데 이, 사용하기 싫어서 거기를 올리는 겁니다. 물건을. 당근마켓처럼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단체방에 있는 그 멤버들이 서로 이렇게 사고 팔고 지갑이고 뭐 핸드백이고 고급 옷이고 뭐 액세서리고 주얼리고 이런 거를 이제 올리는 데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하도 많이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 경청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혹시 김건희 여사가 이명수 기자가 체크를 해봤어요. 네. 김건희 여사가 우리가 준 디올백을 과연 해외 순방 갈 때나 국내 일정 소화할 때 들고 다니나 체크를 해봤는데 단 한 번도 포착이 된 적이 없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김건희 여사 스타일이 아니라서 네. 팔았든지 다른 사람을 줬든지 했을 거다. 어. 그런 이제 얘기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선상에서 그런 강남의 에이스 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어떤 귀한 어떤 값진 물건들인데 안 쓰는 거는 서로 공유를 하는 거지. 헐값에 서로 뭐 이 지갑은 얼마에 내놨다. 그러면 다른 필요한 사람이 사가는 거고 그런 얘기를 누가 귀뜸해주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네. 아 그러면 팔렸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런데 내 물건을 내놨는지 안 내놨는지는 네. 확인할 바는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내놨을 확률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귀뜸을 해준 분도 계시고 네. 또 제3의 장소에 보관했다는 분도 계시고 또 열린 공간에서 지난주에 뭐 폭로한 것처럼 최은순 여사가 이제 거기 커머나 컨텐츠에서 받은 선물들은 주기적으로 와서 가져 외부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걸 볼 때 어딘가에 뭐 또 모아놨다가 처분을 했을 수도 있겠고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예. 어쨌든 대통령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예. 대통령실의 공식 해명은 네. 예, 지금 대통령 기록물로 뭐 지정이 돼서 창고에 보관 중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스토킹이고 주거 침입자인데 그렇게 규정을 하고 고발을 했는데 주거 침입자나 스토킹 혐의자에게 받은 선물을 국가기록원에 그 명예롭게 보관할 수 있나요? 그 가능한 건가요? 제가 묻고 싶어요. 에휴, 그러니까 이게 참 부끄럽습니다. 아이들이 네. 이런 내용을 보고 뭘 배울지. 그리고 한동훈 씨가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몰카 공작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몰카 공작이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그럼 몰카 공작이면 몰카 공작의 그 진행 상황에서는 뇌물을 고급 선물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몰카 공작이라는 것까지만 얘기하고 그 이후에 책임과 관련된 발언은 안 하고 무조건 몰카 공작이라고 이제 내몰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게 몰카 공작도 아니지만 몰카 공작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몰카 공작이면 뇌물이나 선물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상대 주는 공여자가 몰카로 찍고 있을 때 받아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고비고비마다 이게 프레임에 가두려고 했지만 그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싸워온 어떤 네. 투쟁의 역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 다음 주에 검찰 소환조사 아니면 참고인 조사겠죠. 뭐 네, 조사에서 네. 어떤 내용들이 오갈지는 뭐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목사님 조사 받으시고 또 한 번 나오시죠. 뭐 저희 자꾸 뭐 네. 그 저
그렇죠. 소외감을 느끼시니까 명품백 사건 저희가 계속 추적한다는 차원에서 예. 그 어떤 형식을 갖지 않고 네. 그냥 한번 나와 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뭐 여러 건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요번 한번 나가서 내가 뭐 이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건들도 다 하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내가 제대로 진술해 주고 자료를 제공해 주면 그거 가지고 다른 건도 같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일이 모든 다른 건 자잘한 것 고발 건도 내가 뭐 그때마다 뭐 나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 목사님 뭐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혹은 또 수사기관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 공수처에 아까 얘기한 대로 공수처에도 이제 저만 고발당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고발과 제소를 당한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두 분이 제소를 당하고 또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에서는 또 고발을 당하셨어요. 나를 고발한 게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고발을 당했는데 여러 이제 보수 세력이나 이런 단체로부터 저는 충실히 임할 거예요. 임할 것이고 저를 수사하고 조사할수록 또 김건희 여사의 혐의점은 더 명확해지는 거니까 얼마든지 저는 뭐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충실히 임해드릴 겁니다. 임해드릴 거지만 출두할 때는 반드시 나는 언론 앞에 나타날 거고 뭐 이렇게 뒷구멍이나 지하나 뭐 개구멍으로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 저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시겠다는 뜻으로 알고 네네. 조만간 제가 목사님 텔레비전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